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구 건조증, 요즘 미세먼지가 좀 심해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도 좀 피해가 옵니다. 또 PM이라고 하죠. Particulate Matter. 그래서 PM 2.5가 요즘 문제고, 되게 아주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황산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혈행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 보면은 발암성 있는 군 그룹 A입니다. A. 그래서 염증 세포가 자꾸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레이딩 이렇게 나누는데 보시면 보통 이렇게 AQI 스케일로 나올 수가 있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재주가 이렇게 좋을 땐 좋지만 또 나쁠 때는 이렇게 나빠지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재주가 이렇게 쓱 쓸고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이게 지정학적인 면도 좀 있어서,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지금 최대 그 미세먼지 생산 국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좀 불리한 거죠.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탑 클래스 정도로 많이 나오는 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서울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또 은근히 많은 게이 화력발전소가 여기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옛날엔 더 높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고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이때까지는.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나빠지고 있는 거죠. 2015, 16년 이 기점으로 해서 사실 요즘은 나빠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OECD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높은 거고요. 이거는 뭐 중국이 석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석탄 발전소가 대부분 여기 모여있죠. 그래도 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미세먼지 원인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PM2.5가 이제 다른 호흡기전에서는 훨씬 더안 좋거든요. 이제 PM10은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은 사실 걸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PM2.5건 PM10이건 그대로 눈에 그냥 맞는 거고요. 보면은 이런 그 반응들이 PM10이라고 덜 나쁘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PM2.5나 PM10이나 둘다 톡식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헬페스입니다. 헬페스. 헬페스는 더블 스트랜드 DNA고 타입 1, 타입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그 유일한 숙주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릴 때 대부분 감염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기는 거는 주로 이제 재발성 리액티베이션입니다. 컨제니탈 네오나이트 헬페스는 매우 드뭅니다. 이제 가끔 있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되고요. 대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잘 몰라도 되고, 요 사진만 아시면 됩니다. 대충 요렇게 생긴 게 헬페스다. 스테인 해보면 알수 있는데 봐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페스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눈이 뭔가 약간 뿌옇게 보인다, 눈물이 난다, 시력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다, 좀 충혈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애매한 증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염색을 해보기 전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응급실 수준에서는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페스 약은 이제 뉴로트로픽, 왜냐면 이게 신경을 이제 같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코니아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뉴로트로픽 얼스가 많이 생기고요. 이거 아시클로버라든지 아니면 토피칼 아시클로버를 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알 케라티티스를 봅시다. 이건 세균성이라는 얘기고, 스타필로코커스가
이게 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제 스타필로코커스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스트렙토코커스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데 이제 좀 퍼포레이션 구멍 내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노카디아는 비교적 인돌런트하게, 근데 인돌런트한 균들이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럼 수도모나스, 이거는 주로 그 컨택트 렌즈 쓸때 이제 많이 생기는 균이고요. 나이세리아, 고노리아, 그다음 바실로스, 흙에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뮤코플루런트한 디스차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항생제를 주고 그리고 그 치료 반응을 봐가면서 이제 좀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펑갈 케라타이티스는 감염이죠, 감염. 근데 이제 진균 감염은 따뜻한 데서 많이 생깁니다. 비교적 따뜻한 데서. 그리고 아스퍼질러스, 펑거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예후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로이드 약 안약 쓰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감귤 추수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이 그 찔리는 경우에 많이 옮습니다. 그 감귤 나무에 곰팡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특징은 이렇게 그 약간 지저분합니다. 표면이 이런 식으로 지저분해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괴양, 얼서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무슨 곰팡이 진짜 쓸듯이 이렇게 약간 뽀록뽀록하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뭐 아주 막 부룩 튀어나온 건 아닌데 그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되면서 조금 가죽 같은 질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성 병변을 많이 만드는 거고요. 네, 여기 말씀드렸죠. 심해지면 이렇게 이뮨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뮨링이 있다고 다 펑거스는 아니고 이뮨링 자체는 굉장히 비특이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양 검사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요 캔디다. 캔디다는 그래도 비교적 잘 낫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막 이식은 이제 남의 각막을 이제 아까처럼 이제 뭐 저런 각막염이 심해서 구멍이 나거나 각막이 혼탁이 심해져서 더 이상 본인의 각막으로는 볼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각막 이식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루하긴 하지만 대충 이렇게 각막 혼탁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각막을 이렇게 떼내고 남의 각막을 준비된 다른 사람의 기증각막을 붙여서 꾸미면 되는 겁니다. 각막은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습니다. 보실 분들은 이거 스킵해서 그냥 쭉쭉 넘겨보세요.
그 백내장을 그냥 빼냅니다. 빼. 그 자리에 이제 그 인공수정에 넣고 그냥 수술 끝내면 돼요. 스카이로 한다고 하고 트리플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살짝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저게 이제 기증자의 각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꾸미면 돼요. 그러면 이 각막의 면역체가 의외로 좀 되게 단순해서 외부 각막을 잘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각막으로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면역제제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겁니다. 한 16바늘 정도 꾸미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막으로 혼탁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비교적 아주는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혀 못 보시던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